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포자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죠.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설명 요정이라는 분이 설명을 한 건데요. 이분이 이 영상을 올려놓은 게한 3주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시작하는 것도 한 3, 4주 된것 같은데 구독자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분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거의 뭐 19분짜리 이렇게 이런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소리를 음소거하고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분짜리 제가 조금씩 이렇게 빨리 한번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보죠.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7분짜리 영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8분, 9분. 11분짜리 영상을 설명해서 명사를 설명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11분 동안 제가 11분 동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영상 아무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12분짜리 영상을 설명하면서 영어 문장 한 문장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강의 명사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 문장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대체 이분이 지금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은 대체 뭘 배우려고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영어 문장이 처음으로 한 문장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돌려볼게요. 영어 문장 한 문장. 똑같은 문장이죠? 자, 똑같은 문장인데 to만 바뀌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ing로만 바꿔놓은 영상입니다. 문장 지금 한 문장 나온 거야. 그리고 영상이 16분이 돼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틀린 문장에다가 문법적 설명을 하기 위해 that만 붙여놨죠? 이렇게. 자, 가고 17분. 그리고 18분. 18분짜리 영상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영어 문장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여러분 생각에 뭘 배웠을까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해요. 보통 아이들이 이런, 뭐요?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그럼 이분이 강의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 명사절, 명사구, 명사를 설명한 거야. 이앞 영상에서 그분이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는 동명사. 그 다음에 투명사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게 바로 명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나오는 대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대절,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 이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설명했던 게 바로 이러한 명사구나 명사절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명사절이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18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문장 두개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 해석해요? 당연히 못 해요. 그럼 이분만 이런 설명을 하냐? 아니요.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 저를 제외한 약 99%의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해요. 어떤? 18분짜리 영상을 설명했는데 그것도 영어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영어 문장 단두개 나왔어. 이런 쪽 설명을 하면서 영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러한 영상을 듣고, 아,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18분짜리 영상을 했는데 영어 문장 두개 나왔어. 그리고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럼 한번 해봐. 저랑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성분 모르고도 다 해석을 한다니까요. 왜? 그 18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이것. 그분이 설명했던 영상에서 이렇게 대절이 나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저는 비동사 뒤에 음사가 나올 때를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함께 가르칩니다. 다른 거안 가르쳐요. 해석하는 방법만 가르친다니까. 해석하는 방법.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적어 놨잖아. 우리가 이러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똑같은 문장의 유형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됐죠? 비동사 뒤에. 이게 바로 영어 해석을 잘하는 방법이고 영어를 여러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똑같은 문장 다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문장을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론 설명, 18분짜리 이론 설명했는데 영어 문장 2개 나왔어. 그런 게뭔 영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공부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수영을 배울 건데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론 쪽으로만 배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찌 해야 된다?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수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싶으면 어찌 해야 된다? 많은 영어 문장을 가지고 영어 해석 연습을 해야지 영어가 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성인분들. 내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영어를 해석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시청했었던 그런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영포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